북한의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고 판문점 연락 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병광 국방장관 내정자는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확산되자 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한반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로 하루 만에 상승했습니다. 하루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1포인트, 0.08% 오른 2006.0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북한 리스크가 불거지며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747억 원, 169억 원어치를 순매도 했지만 기관이 91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728억 원의 매수 의뢰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종이목재,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료정밀이 3.58% 올랐고 섬유의복과 의약품, 음식료품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38% 내렸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삼성생명, 신한지주, SK하이닉스는 상승했습니다. SK페노션이 매각 기대감에 3.88% 올랐고 동양거설이 하나은행의 출자 전환으로 가격 제한선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원랜드가 카지노 증설이 지연되면서 2.13% 내렸습니다. 네, 북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는데도 증시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가 반응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북한 리스크를 희석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글로벌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라 앞으로도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작다는 것입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는 이미 글로벌 증시에 비해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관련 악재가 터지더라도 하락폭은 제한돼 있다며 북한 리스크는 늘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해 움직이는 증시에서 단기 변동성만 키우고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기업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대형주들은 수출주가 대부분이라 남북관계 경색만으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안보와 북핵 관련 이슈는 정치의 문제이지만 증시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로 움직인다며 전면전이나 국지전이 터지지 않는 이상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북한 문제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보 불감증을 염려하며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리스크가 길어지면 증시 상승 모멘텀을 붙잡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큰 충격이 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팀장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발할 경우 증시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증시 충격에 대비해 투자자들은 투자 자금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 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평통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침략행위라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또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판문점 연락 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폐쇄를 선포한다며 북남 직통 전환을 즉시 단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모두 발언에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 방안과 선제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억제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질적으로 향상된 대북 억제 태세를 확립하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등 주변국과 군사 협력을 증진시켜 확고한 국방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은 박원식 부총재는 제재 강도가 높아진 만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현재까지 뉴욕과 런던 등 국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평시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부총재는 시장에 예의주시해 필요하면 정부와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확산되자 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통 3사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직전인 1월 초까지 출고가가 100만 원대인 삼성 갤럭시 노트2가 50만 원대, 90만 원대인 LG 옵티머스 뷰2와 펜텍 베가 R3 등 20만 원에 팔리는 등 불법 보조금 지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이 통사들이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한 점을 등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서울시가 동네 슈퍼 등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팔지 못하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정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반발했습니다. 51개 품목은 담배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등 채소 17종, 계란 등 신성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등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이 밖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관계자 면담과 설문, 소비자 좌담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관계자는 제한 품목 대부분이 신성식품과 생활필수품으로 마트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이라며 두부와 계란, 채소, 생선을 팔지 않으면 어느 소비자가 마트에 오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요 상장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작년 한 해에만 34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147개사의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약 126조여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92조 3,906억 원보다 37% 늘어난 것입니다. 예년보다 증가폭이 크고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체감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는 한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성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본의 엔화 가치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박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 엔화가 3년 7개월 만에 달러당 95엔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네, 엔화 가치는 7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95.40엔으로 하락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미국의 실업보험 신청 건수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95엔대를 넘어섰는데요. 뒤이어 개장한 도쿄 외환시장에서도 엔달러 환율은 줄곧 95엔대를 유지했습니다. 일본 엔화가 달러당 95엔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이에 힘입어서 전날보다 315.54포인트 오른 12,283.62를 기록하면서 이날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수출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몰린 것이 상승 요인이 됐는데요.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엔화 약세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주가를 끌어올렸다면서 주가가 2008년 9월 리먼블라더스가 파산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날 지난해 4,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더해졌는데요. 일본의 지난해 4, 4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0.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엔화 약세가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오늘 엔화 약세는 단편적으로는 미국 지표의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 힘입은 결과지만은 구로다 하루이코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 완화 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예상도 큰 몫을 했습니다. 시라카와 마사키 현 총재가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아베 총리의 경기 부양책에 부정적인 것과 달리 구로다 체제의 일본은행은 아베 총리의 양적 완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니콜라스 헤이스팅스 칼럼니스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추가적 통화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가 엔화를 더욱 약세로 이끌었다면서 이런 경향은 구로다가 그의 통화 정책적 계획을 이끌 능력이 드러날 몇 달 이내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추가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 시점은 구로다 체제에서 처음으로 첫 회의가 열릴 다음 달 3일 내지 4일이 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엔화가 달러당 최고 100엔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UBS는 7일, 오는 20일 구로다 총재가 부임을 하는 것을 계기로 엔화 약세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 연말에는 엔화가 달러당 100엔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레리 해서웨이 UBS 이코노미스트는 엔저는 아베 총리와 일본은행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는데요. 2009년 4월 이후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1달러 100엔 시나리오는 이미 일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중순 아베 총리의 경제부문 자문관으로 활동하는 하마다 고이치 전 예일대 교수가 110엔 선을 넘지 않는 선이라면 달러당 100엔대의 엔저도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증시 호황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내 13,000선을 넘어서 엔화가 달러당 100엔까지 하락하면은 주가 지수가 15,000선까지 넘볼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마저 나옵니다. 앞서 언급했던 GDP의 플러스 성장세와 맞물리면서 일본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는 다소 성급한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부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8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1986년 엑셀로 수출을 시작한 지 27년 만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소나타로 1989년 출시 이후 194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1991년 출시한 아반떼는 191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현대차는 올해도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내실 경영을 다지고 대형 고급차 판매를 확대해 수익성 향상과 브랜드 고급화를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홈플러스가 홈에버를 인수해 만든 자회사 홈플러스 테스코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승한 회장이 오는 5월 물러나고 조성환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조직 정비와 함께 합병 작업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홈플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합병은 장기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라며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이 대체적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에서 여성 최고 경영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 기업의 여성 CEO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87개 사의 0.73%인 13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너가족을 제외하면 전문 여성 CEO는 9명으로 더 적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여성 직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1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여성 임원은 전체 5,513명 중 78명이었습니다. 인쇄 용지 업체들이 적자 심화로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국내 1위 업체인 한솔재지의 인쇄용지 부문, 무린페이퍼, 한국재지 등 인쇄용지 업체들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쇄용지 제조 원가의 38%를 차지하는 국제 펄프 가격은 작년 평균 655달러로 강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700달러로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전력요금 인상도 원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센 경제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